화장지는 아주 싼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발매 회사들이 패키지 디자인 개발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품목입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도 전국 각지의 동네 마트나 슈퍼마켓마다 치열한 경쟁으로 화장지의 이익 마진은 대체로 아주 근소한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피치라는 화장실용 휴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피치는 바로 인간의 엉덩이를 닮은 복숭아라는 과일이기에 제가 네이밍으로 채택했습니다. 피치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피치 메이커 회사라고 명명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피치 메이커사는 가격을 더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마케팅 수단을 사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치 메이커사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극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광고 효과를 겸비하고 있는 유니크한 패키지를 개발해서 쿠팡, 네이버, 옥션 같은 온라인 판매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국 각지의 동네 마트나 슈퍼마켓들을 공략해보기로 했습니다. 피치 메이커사의 마케팅 매니저는 저명한 프리랜서 패키지 디자인에게 다양한 자료를 건네주면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첫째, 시각적으로 독특할 것. 둘째, 부드러울 것. 셋째, 따뜻할 것. 넷째, 청결할 것. 다섯째, 기분 좋은 느낌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가지 디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가지 패키지 개발 콘셉트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테스트에 동원된 사람들은 모두 다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셋 중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태극기의 웨이브를 연상시키는 한 가지 그래픽 디자인이 결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컬러 콤비네이션 테스트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디자인 중 태극기의 웨이브를 연상시키는 한 가지 그래픽 디자인이 결정되기까지에는 첫째, 가시성, 즉 비지빌리티와 가독성, 즉 레지빌리티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테스트에서 A안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B안과 C안은 컬러 콘트라스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B안과 C안은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암시력이었습니다. 테스트에 동원된 가정주부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것부터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등 다섯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1에서 3까지의 숫자로 표시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A안이 가장 좋은 채점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B안, C안 순서였습니다. A안은 화장실 휴지라는 제품의 특성상 가장 중요했던 청결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C안은 청결한 느낌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패키지 속에 아주 부드러운 종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성질이 특히 A안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또한 A안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독특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A안이 선택되었습니다. B안은 불충분했고 C안은 원하는 시장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